Okay then. Never mind. Wow. I guess you don't have to attack her, huh? Don't attack her, man. Won't do you any good. Saddest thing I ever seen. Thank you.
Jesus.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도와줄까?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기만 해도 어려울 것 같은 책들이네. 다 읽은 거야? 대강은. 뭐야, 양자물리학, 세포생물학. 책 위에 어려운 말들을 가득 적어뒀네. 이곳의 책은 제목만으로 정직하게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게다가 정상적인 책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보니 도서관에 굴러다니는 책 대부분은 완성된 문장이 별로 없었지. 보는 사람에 따라 책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불완전한 책도 있지만 읽으면 사라지는 책과 사라지지 않는 책의 차이도 그 완전성과 관련 있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은 완전히 읽혔다와 읽히지 않았다로 구분하는 듯해. 완벽히 읽어 책으로서의 기능을 다한 책은 사라지는 거지. 어? 나 그런 비슷한 거 아는데. 빛은 관측 여하에 따라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며, 관측의 여부에 따라 형질을 바꾸는 그런 원리인가? 나도 몰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안다고 막 붙이지 좀 마. 어차피 이것도 특이점처럼 얼렁뚱땅 작동하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을 뿐이야. 엄청 당당하게 모른다고 말하는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곳으로 오는 책들은 제대로 읽고 관리하고 있어. 같은 책이어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한 책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는 건 꽤 반복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짜증나니까.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진다라. 그래서 같은 책이 여러 권 필요한 것이군.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말한 빛의 특징이 싫진 않아. 바라봐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 조금 낭만적이니까. 에녹도 내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을까? 에녹? 예전에 티페리트는 둘이었어. 너와 말쿠트가 말하던 두 번째 삶 말이야. 우리 둘은 첫 번째 삶에서도 함께였지. 애인인가 봐. 그렇게 끈덕지게 붙어 있었다니. 에녹은 첫 번째도 두 번째에도 내 곁을 떠나버렸지. 두 번이나 차이다니 안타깝군. 그래도 기운 차려. 다들 헤어지고 나서도 잘만 살더라. 에녹은 죽었거든. 그리고 에녹은 그런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괜찮아. 그래도 두 번째에 에녹을 떠나보낼 때 에녹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모두가 쉽게 죽지만 분명 아무 의미 없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지. 어려운 이야기인걸. 그 의미는 찾았어? 아마도.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의미는 빛을 완전하게 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다들 전부터 빛이라고 하는데 대체 그게 뭐야? 로보토미의 특이점에 대해 들었지? 뭐 대강은? 마음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어? 맞아. 물리적으로 발현한 마음이 다시 비정형의 상태로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로보토미사는 도시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빛을 모았어. 물론 겉으로는 에너지 회사라는 명분이 있었지. 날개가 될 정도로 에너지는 어떻게 모은 거야?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냈나? 특이점의 부작용으로 환상체라는 괴물들이 생겨났거든. 환상체라는 존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환상체는 에너지를 뿜어냈지. 엔케팔린이 바로 그거야. 뭐?
엔케팔린 전지가 괴물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진짜 엔케팔린 라이터로 여러 번 담배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지. 사람이 환상체가 되었으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괴물이란 건가? 그 괴물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나마나 직원들은 죄다 죽어나갔을 거고. 맞아. 그렇게 로보토미에서는 엔젤라가 말하던 무대가 펼쳐진 거야. 도시답구만.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줄창 죽여대던 회사. 거의 뭐 날개 들어있는 괴담의 클리셰야. 난 다른 날개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역시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 반복을 끊고 싶었던 거야, 우리는. 그 반복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빛이라는 거군. 강제로 사람들을 세뇌하려 한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그거야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도 이런 큰 줄기만 알아. 그래서 나도 보고 싶어. 정말 이런 반복을 되풀이하고 있는지. 엔젤라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거든. 맡겨만 주십시오. 앞으로 티페리트 양을 위해 적당한 책들을 가지고 올 테니. 그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